안녕하세요. 구리 게르지입니다. 벤츠 C클래스 입고되었고요. 순정 모니터는 이렇게 7인치 모니터 너무 작습니다. 이 모니터를 다 탈거를 하고요. 다시 적용을 할 거예요. 적용하는 상품은 하존 어라운드 뷰랑 10.25인치 모니터 사이드 밀러 일체형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요새 메이드 인 코리아 10.25인치 모니터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전방 카메라, 프레시 카메라입니다. 사이드 일체형 사이드 카메라 FHD 카메라입니다. 후방 카메라 FHD 카메라 번호판 일체형으로 넣었어요. 자, 공차 보정은 단 10초면 끝납니다. 보정판 깔고 이렇게 보정판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차량이 C클래스 3D 이미지 넣었습니다. 좌측 휠 타이어 뷰 보정판 깔고 그대로 찍었어요. 3D 어라운드 뷰 이미지. 자, 이거는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화질 너무 좋습니다. 180도 화각 후방 카메라 파노라마 뷰 전방 탑뷰 좌측 우측 동시에 보여주는 뷰.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3D 어라운드 뷰 적용된 이미지고요. 파노라마 뷰 180도입니다.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화면 화각 죽이죠. 좌측 우측 뷰 이렇게 좁은 데 들어갈 때 아주 좋습니다. 후방 탑뷰 전방 카메라 두 차례인 파스 지원 이렇게 좌측 우측 다 지원됩니다. 우측 좌측 후방 카메라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 자, 3D 화면 조그 다이얼로 한번 조작하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그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차량 주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탑뷰로도 볼 수 있고 후방 카메라 2D로 볼 수 있고 널찍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제품은 하존 어라운드 뷰 시즌 2 제품이고요. 풀 HD 카메라가 적용이 된 제품이고 프레임은 30프레임 화각 180도 아주 빵빵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자, 여기서 순정 화면에서 어라운드로 나갈 때는 눌러주시면 순정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후방 카메라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후방 뛰어넘으면은 이렇게 후방 카메라 보여주고요.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면 주차 라인 지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튀김. 자, 여기서 기어 드라이브를 한번 넣어볼게요. 예, 전방 카메라 한번 보세요. 화질 화각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현재 방향 시동 연동해 보겠습니다.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이렇게 3D로 측면 우측 좌측을 다 보여줍니다. 운전하기 쉽겠죠? 사물이 다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모니터 LCD는 10.25인치 들어갔습니다. 화질 짱이고요. 프레이트 카메라 4개 적용되었습니다. 한 대 장착 비용은 토탈 210만원 들어갔고요. 소요시간은 9시간입니다. 아래 문의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